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예. 부실 검사 논, 뭐, 예. 검증 논쟁이 지금 떠오르는데,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예. 2018년 3월 교내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회의록에는 정순식 변호사와 아내가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기 때문에 맥락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변호하는 모습도 나온다. 정 씨의 부모님이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서 2차 진술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에 썼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코치에 쓴 거겠죠. 저희도 원고를 선도하기에 노력을 했는데 사실 부모님께서 많이 막고 계십니다. 1차로 진술서를 썼는데 바로 부모님께 피드백을 받아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교정을 받아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식 변호사 아들 건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비난하기 때문에 저까지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하지만 이번 사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기에 타인을 언어적 폭력이든 아니면 물리적 폭력이 간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공격을 가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그것이 발각이 돼서 부모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대부분까지 끌고 가면서 결국은 법을 이용해 가지고 아들은 무난하게 서울대 입학을 한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애들 키우면서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멸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심리적 어떤 그런 압박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거나 그런 건 절대 안 된다 이야기죠. 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인권이라든지 재산권에 대한 침해란 것은 일체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오병상 기자가 잘 썼네요. 정순식 사태 소통이 악성인 이유다. 이유는 내막이 드러나면서 조국과 최순실이 떠오릅니다.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서 부도덕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권력자들이란 공통점 때문입니다. 정순신이 대법원까지 학폭 소송을 이어간 것은 이례적입니다. 법을 알고 돈이 있어 가능했을 것입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2년간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됐지만 정순식 아들의 생활기록부에는 학폭이란 도장이 찍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진학에 성공했습니다. 정순신은 정시 전형이라 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뭐 변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일인 겁니다. 인사 검증 과정은 더 큰 의혹입니다. 학폭은 5년 전 KBS에서 보도된 사건입니다. 익명 보도였지만 정보에 민감한 검사들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연수원 동기입니다. KBS 보도 당시 정순신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이었고 직속 상관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이런 정황인지라 검사 출신 권력자들의 제19 감사기란 의혹까지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인사 검증 과정의 부실도 문제고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야 부모가 돼가지고 어째 인생들을 다 그렇게 사냐. 뭐 잘못했으면 사람이 또 잘못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럼 가서 사과를 하고 해가지고 사건을 마무리해야 되지. 2년간 끌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사건을 마무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정의고 나발이고 공정이고 나발이고 상식이고 나발이고 다 헛소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